영체체험담 민들레님 사연입니다. 며칠 전 늦은 밤 퇴근길에 이틀 연속 신기한 경험을 하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입구를 향해 핸들을 우측으로 트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차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원래 가려던 입구 쪽이 아니라 반대인 출구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다. 핸들에 이상이 생긴 줄 알고 놀라서 다시 우측으로 트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다. 검은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바로 앞에서 차도로 걸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검은색 옷을 입어 눈에 잘 띄지 않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고 아찔했다. 정상적으로 핸들이 작동하여 차가 입구 쪽을 향했다면 분명히 사고가 났을 위치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내 차의 방향을 틀어 사고를 막아준 것이 분명했다.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자동차 핸들에서 반짝이는 영체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영체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체께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비스러운 체험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퇴근길 지하주차장을 다시 들어가는데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다. 어제 신기한 일을 생각하며 똑같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꺾는 순간 좌석에 이끌리듯 마치 누가 잡아당기듯 또 반대쪽으로 차가 밀렸다. 한 번도 아닌 연속으로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이 생기니 순간 아 어제의 일이 영체가 보호한 것이 아니었구나 핸들에 이상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제보다 더 많이 놀라게 되었다. 이번엔 검은색 옷을 입은 덩치가 큰 아저씨가 성큼성큼 차도로 걸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다니는 곳이지만 이렇게 늦은 밤 사람이 주차장 차도로 걸어나오는 경우는 없었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희한하게도 이틀이나 연속으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순간이나마 영체를 의심했던 것이 정말로 죄송했다. 보이지 않아도 영체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큰 사고를 막아준 영체는 커다랗고 든든한 나의 백이다.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크든 작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소중한 영체를 주시는 헤라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헤라 엄마.